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커니입니다. 요즘 코딩의 중요성이 아주 여기저기서 많이 강조가 되면서 2025년부터 코딩이 이 초등학교, 중학교 학생들의 필수 과정으로 지정되어서 들어가게 되었다. 뭐 아주 뭐 바람직한 일입니다. 많은 분들이 코딩이라고 하면은 뭐 까맣고 알록달록한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생각을 하실 텐데 꼭 그런 것만 코딩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, 중학교 아이들이 응?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코딩의 일부니까 아무튼 뭐 문제 해결 능력이든 창의력이든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초등학생, 중학생들만 코딩을 배우냐? 아니죠. 응? 어른들은 뭐 성인들은 창의성 키우면 안 됩니까?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내 컴퓨터로 하는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코딩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많이들 배우시는 방법이 따로 이 프로그래밍 책을 구매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온라인 강의로 많이들 코딩을 배우시는데 거기까진 좋아요. 거기까진 좋아. 근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때 한 강의를 들어서 모두 이해하면은 아주 좋겠지만 분야가 워낙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배울지 계획을 하고 순서를 짜게 될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계획을 잘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간단하게 내가 목표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를 찍어봅니다. 예를 들어 뭐 웹서비스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 몇 개의 과정들이 있을 텐데 한번 찍어보는 거죠. 일단 웹이니까 뭐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는 기본 뭐 이것만을 위한 강의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백엔드나 프론트엔드의 프레임워크. 백엔드도 이 언어도 많고 프레임워크도 많죠. 뭐 노드니 파이썬이니 하면서 뭐 익스프레스나 뭐 플라스크 골라야 되고 프론트엔드는 뭐 요즘 잘 나가는 리액트, 뭐 앵귤러, 뷰 여기서 각각 강의 하나씩 들을 수도 있고 만약에 DB가 필요하다면은 뭐 MySQL이니 마리아유니 얘도 종류 많죠. 선택해야 되고 CSS 프레임워크 선택 이후에는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뭐 다 만들면은 뭐 DNS 주소를 사야 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뭐 24시간 돌아가는 서버를 구해야 되는데 뭐 내 컴퓨터 본체로 할 수도 있고 뭐 클라우드 서버를 빌릴 수도 있고 이 서버를 구해서 배포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. 또 이후에는 구글 검색에 유리할 수 있도록 뭐 기타 SEO나 수익화 마케팅까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이 있다면은 내가 강의를 잘 골라서 이 점을 시작부터 한 줄로 끝까지 연결하는 게 중요하겠죠. 내가 딱 원하는 내용이 담긴 강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이렇게만 다루는 강의를 하나 사서 들었다가는 앞뒤 과정의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 계획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예를 들어 제 목표가 요즘 핫한 인공지능 AI가 잔뜩 들어간 웹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요즘 뭐 워낙 뜨거운 시장이 관련 스타트업이 뭐 매일매일 창업이 됩니다. 그만큼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요. 나도 개발자로서 이 흐름을 타봐야겠다 해서 목표를 이제 인공지능 웹서비스로 잡았는데 이게 이제 웹개발과 인공지능이 합쳐진 모습이죠. 일단은 내 목표에 딱 맞는 중요한 지점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죠. 만약에 내가 만들 프로그램이 안에 뭐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근본적으로 탄탄하게 알고 가고 싶다 하면은 뭐 시작 지점을 뭐 인공지능 딥러닝 개론 뭐 이런 걸 넣고 그 다음에 뭐 챗 GPT 관련해서 이 거대 랭귀지 모델의 기초 사용법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웹 지식 뭐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와 인공지점을 연결할 API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되고 배포 이후에 SEO, 수익화,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나에게 딱 맞는 강의들을 한번 탐색을 해보자 이거죠.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데미로 가서 강의들을 찾아봅시다. 구글로 옵니다. 여기다가 유데미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. 들어가요. 유데미가 나왔는데 여기서 챗 GPT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. 강의들이 좀 나오는데 한번 강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강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뭐 완벽한 풀스택 자바스크립트 웹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강의를 살펴보자면은 여기 시작 부분에 이제 인공지능 개론은 없고 이 GPT에 대한 소개부터 작동 방식 그리고 여기 백엔드가 있죠. 익스프레스를 쓰는 것 같고 여기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를 쓰는 것 같아요.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몽고DB로 학습을 하네요. 그리고 여기 CSS가 있고 이 서비스 개발 웹앱 구축에서 끝나는데 이 강의에 대해 줄을 그어보자면은 이 챗 GPT의 기본적인 설명과 이 서비스 개발까지는 담겨져 있지만 개발 이후 상황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줄이 이렇게 그어질 수가 있겠죠. 좋습니다. 다음 강의를 살펴볼게요. 이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데
초보자를 위한 완벽한 가이드래요. 들어가 봅니다. 여기도 한글 자막 되어 있네요. 이 강의를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뭐 인공지능 개론 뭐 이런 건 없고 이 챗 GPT 소개를 시작으로 이 챗 GPT를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 그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이 많고 이 마케팅에 특화가 되어 있네요. 여기 SEO도 다루고 그러면은 줄을 그어보자면은 이 초반에 이렇게 줄이 그어지고 이 개발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후에 이제 마케팅 SEO 쪽에 줄이 그어지겠죠. 다음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살펴보자면 역시 한글 자막이 달려있어요. 유데미는 이런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강의들을 이 한글 자막을 달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벌써 300명이 수강을 했는데 여기서는 GPT 소개 건너뛰고 바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그리고 인공지능 API를 여기서 다루고 여기 서비스 개발 파트도 있고 이 DB가 없는 웹 서비스로 보이죠. 여기 CSS도 있고 서비스 개발에서 끝. 그러면은 줄이 이렇게 그어지겠죠.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챗 GPT API AI를 활용한 수익형 웹 만들기 바닥부터 실전 배포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강의는 한글 자막 강의가 아니라 조코딩님의 한글 강의네요. 챗 GPT의 기초 강의부터 뭐 백엔드도 있고 익스프레스 뭐 프론트엔드도 있고 뭐 개발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없는 서비스로 보이죠. 그 다음에 배포 이후에 뭐 수익화 장애 대처까지 뭐 거의 뭐 제일 넓게 커버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마케팅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줄이 이렇게 쭉 그일 겁니다. 이 네 개의 강의가 다루는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점을 찍어봤어요. 이제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어떤 강의가 내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것인가? 만약에 이 딥러닝 개론 같은 이 탄탄함은 무슨 탄탄함이냐? 나는 일단 개발부터 하자 라고 하면은 얘를 무시해도 되고 DB 같은 거는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인터넷에서 배우겠다 라고 이제 타협을 한다면은 이 조코딩님의 강의만 들어볼 수도 있겠죠. 만약에 내가 이 프론트랑 백파트에서 뭐 다른 프레임워크를 쓰는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뭐 여러 인사이트들을 얻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강의를 같이 들어볼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탄탄하게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줄을 하나로 잇는 거죠. 하나로 이어지죠.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. 전략적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내 목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배울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. 저는 챗 GPT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만드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아주 뭐 탄탄하게 네 개를 다 들어보면서 줄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공지능 강의 4개를 한번 계획을 하고 수강을 해봤어요. 일단 제일 첫 강의로 이 마스터 클래스를 들었는데 챗 GPT의 활용 부분이 많았어요. SNS에 올릴 홍보 문구를 만들거나 대본, 에세이 등 다양한 챗 GPT의 활용도들이 나오는데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기획전 여러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었고 두 번째 강의는 이후에 웹 프레임워크를 정하는 데 있어서 Next.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보면은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과정들을 볼 수 있었고 세 번째 강의인 완벽 풀스택 자바스크립트 웹 개발에서는 Node.js의 프레임워크인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백엔드를 구축하는 방법과 혹시 나중에 내가 필요하다면 적용해 볼 수 있는 몽고DB를 연동하는 것을 해봤어요. 마지막으로 조코딩님의 수익형 웹 서비스 만들기 강의를 통해서 Node.js와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백엔드를 구축을 하고 챗 GPT의 도움을 받아 챗 GPT가 담긴 웹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고 이후에는 유일하게 이거를 실제로 배포하는 것 그리고 수익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강의였어요. 이제 나만의 인공지능 웹 서비스를 만들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도 강의를 듣기 전에 그냥 뭐 무작정 막 듣지 마시고 잘 설계한 뒤에 여러분에게 딱 맞는 배움의 발견 유데미에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배움을 직접 만나보셔야 된다. 또 유데미는 강의를 하나 구매를 하면은 평생 소장을 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이 평소에 뭐 책을 사가지고 절대 안 읽고 그냥 책장에 진열하듯이 여기서는 강의를 사서 그냥 진열해놓고 안 보고 그냥 넣어두기 가능. 평생 있으니까 뭐 영상 주제도 뭐 영상이 20만 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치면은 다 나옵니다. 마침 또 좋은 기회로 이번 연도 5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5월 16일 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유데미의 20만 개 이상의 강의를 최저 12,0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유데미에서 잘 설계를 해보신 다음에 프로모션 할 때 사서 그냥 쟁여두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강의를 잘 계획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유데미를 통해서 여러 강의들을 살펴보고 계획해보고 수강도 해봤습니다.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코디였습니다.